수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현희 씨. 뒤늦게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겨 직업상담 자격증을 땄지만 경력이 없어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이 씨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면서 더 배울 수 있는 서울시 뉴딜 일자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.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땄어요. 근데 막상 이제 일자리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와보게 됐는데 마침 제가 원하는 그 직업 상담사 구하는 곳이 있어서 가서 상담하고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. 취업 준비생들도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면서 민간 일자리로 연결도 해주는 뉴딜 일자리를 찾으러 박람회에 들렀습니다.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경력이 단절이 됐는데 그래서 취업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곳에 와가지고 상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. 서울시가 오는 10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뉴딜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. 이곳에선 올해 5,500여 명을 뽑는 뉴딜 일자리와 1,100여 명을 뽑는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뉴딜 일자리는 공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으로 이직하는 것을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. 그리고 이번 박람회는 그러한 구직자들이 뉴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서 제공하는. 이번 박람회에선 미술관 큐레이터, 전통시장 매니저, 보육교사 등 217개 뉴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채용 정보 안내와 현장 접수가 진행됩니다. 또 취업 선배의 취업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1:1 멘토링과 전문 상담사의 면접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. 박람회에 오지 못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오는 10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서울시는 뉴딜 일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장 23달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8,200원을 적용할 계획입니다. TBS 문숙희입니다.